예술가들이 분명히 소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세상을 바꿔놓을 거냐? 당연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뭔가 파동 하나쯤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윤기현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기 그 남양주에 있는 양대훈 작가님이라고 작업실을 찾아가고 있는데, 한지에다가 글도 쓰시고, 좀 특별한 게 그 화학과를 졸업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뭐 그림을 다시 배우셨는데 좀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한번 가서 찾아가서 좀 보고 얘기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윤기현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작가 양대훈 작가님, 작업실 겸 집이신가요? 예, 예, 그래요. 너무 딱 왔는데 좋아 보여요. 나무도 좋고. 이게 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제가 졸업은 96년도에 하고 이 근처에서 작업실 얻어갖고 있다가 결혼하면서 여기 이제 작업실을 마련했어요. 작가들의 로망이죠. 작업실을 짓고 산다는 거. 좀 구경 좀 했을 때. 거의 여기는 작업실보다는 약간 갤러리? 처음에는 그림에 저 그림 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진짜 한 점도 안 걸리고 있었어요. 5-6년 된 것 같아요. 작품들 좀 다양하네요. 여기 보니까 언제 작품 보여주세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시대의 작품의 약간 대표적인 거 그런 것만 이렇게 약간 좀 틀어서 여긴 좀 해놨고, 여기 있는 건 진짜 옛날 거부터 있어요. 아, 여기요? 예, 진짜 옛날 거부터. 2012년 레이전 씨 갔을 때 그때 이제 프랑스였었는데 그 레이전 씨 집에서 스튜디오 가는 길에 여기 떨어졌던 죽는 거예요. 주워서 이제 가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일반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맨날 주워오니까 그지죠. 네. 그러니까. 땅만 보고 다니죠. 일반인들은 뭐 어디 쓰레기를 주워오고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갖다 딱 작업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오브제 작업들을 하다가 지금 이제 이런 페인팅 쪽으로. 이거는 자화상은 아니죠? 자화상에서 출발해요, 사실은. 전부 다. 출발해서? 출발을 하고, 그러니까 저랑 타자랑 동일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느 날 어떤 인간이 다르면 얼마나 달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다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신은 아니지만, 나를 빗대어 봤을 때, 너희도 이런 존재일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나르시즘을 가지고 있고, 페르소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연예인들 보면 우리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제 실제 모습과 나오는 건 다를 거야. 약간 이런 생각 좀 하잖아요. 가면을 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연예인만 그럴까? 아니죠.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 그렇죠. 네. 저희들도 사실 동창회 가면 각자에 대한 얼굴을 틀리잖아요. 아, 그죠. 네. 그리고 대할 때마다. 네.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한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저희들도 그런 가면을 그렇죠. 쓴 거죠. 동창회 나갈 때 한 10개 정도 가지고 가죠. 네, 네. 그럼 그리고 제일 애매할 때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섞여 있을 때. 그렇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 얼굴을 존재가 달라 약간 그렇죠. 그죠? 내가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존재가 달라가지고 완전 다르죠. 그 뭔가 대하는 것도 다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되게 많은 격이 있다라는 걸 느껴요. 아까 저 작업들이 약간 이렇게 씨앗 느낌이 좀 나요. 아,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상정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가부좌하고 앉아 있는 사람인데 눈물로 된 사람이에요. 슬픈 사람이에요. 슬픈 사람인데. 한 사람의 역사를 저도 죽어보지 않았을까 모르겠지만 이제 50살 좀 넘었는데 기쁜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날들. 근데 생각이 안 나는 날은 즐거운 날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왠지 뭔가 근심이 있었고 뭔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잊고 싶은 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슬픈 날들의 기억이 더 오히려 오래 가고 그래서 아,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막 명확하고 밉다가도 근원을 들여다보면 슬픔의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고 하지만 우리가 뭔가 관계를 맺으면서 풀이 날 수 있어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날 수가 있어 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약간 눈물. 그래서 우리가 거의 수분으로 돼 있네. 그래요. 인간 자체가. 이거 종이 한지? 한지예요. 한지. 이 재료에 대한 얘기는 오히려 안에 큰 작품을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걸 보고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네네. 아, 엄청 깨끗하네요. 예, 네, 제가 바닥에서 작업을 해서 보통 지금까지 본 작업실 중에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전공이 원래 동양학? 아니에요. 저는 전공 화학이에요. 화학? 네. 학부 때는. 아. 네. 대학원을 미술을 전공했어요. 아. 미술은 그럼
전공은 어느 쪽으로? 서양화. 아, 근데 이렇게 깨끗하지? 뭐 중학교 들어갔을 때 미술반 선생님이 뭐 손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딱 보더니 너 미술반 들어와 이랬어요. 아, 그래서 그냥 들어간 거야? 들어가고 잘하는 게 없었으니까 너무 그게 좋았어요. 아, 그 선생님이 너 뭐 해봐 이런 것들 너무 좋아가지고 그 미술반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고 그림을 좋아하는 계기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육의 문제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림은 가르쳐주는데 예술을 안 가르쳐줬던 것 같아. 예술을 알았으면 아마 다른 전공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네. 괜히 화학과라 그러면 네, 네. 더욱더 이 종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현재 밑작업들이 네. 얼핏 보면 가죽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옆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과정, 작업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종이를 만든 상태고 진짜 가죽 같아요. 네. 종이가 그 화산지죠. 아, 그죠. 한지죠. 한지를 일곱 장 붙인 거예요. 일곱 장 그렇죠, 붙여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 뒤에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천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근데 이 천이 붙어 있는 거는 여기 보면 상간기포처럼 눌려져 있어요. 아, 네네. 이제 하도를 그리고 송곳으로 누르거든요. 아. 그럼 이제 이 종이만 대신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다 천을. 천 대신 이제 네. 종이 볼록볼록하게 만들죠. 처음에는 천도 안 됐었어요. 종이만 두껍게 했었어요. 천을 또 처음에 붙일 때 한 50% 정도 되면 한 장으로 붙이고 싶잖아요, 깨끗하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조각조각.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다행히 제가 화학과를 나와서, 아, 이게 장력이 문제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네. 아, 이거 잘라서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한 1년 걸렸어요. 우리가 수채화 그림 그리면 되게 얇게 칠하잖아요. 그렇죠. 아크릴 그 정도 농도로 칠해요. 아, 물 녹. 예. 네. 그 정도 농도로 칠하고 하다 보면은 배어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코팅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리고 여기 코팅되고 다 칠해, 다 코팅이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흙을 다 칠해요. 흙, 토분. 토분을 다 발라요. 바르고 이제 말린 다음에 부드러운 걸로 막 닦아내면은 여기 보면은 요 사이에 이제 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질감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 제가 이제 서양화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서양화의 마테리얼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이상하게. 들어가는 그렇죠, 그렇죠. 한지를 어느 날 봤는데, 자세히 봤는데, 이 질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느낌들이, 이 자체가. 미시적인 풍경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거기에 욕심이 뭐가 있었냐면, 뭔가 한국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지를 진짜 선택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은 되게 컸었어요. 색감은 그런 거예요. 다랑아리 그런 색감이어야 되고 한국적인 어떤 도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18년 걸린 것 같은데. 아, 그것까지 과정이.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되게 거칠었어요. 거칠고 뭐 하다가 지금 상당히 이제 미니멀하게. 그죠. 지금은 이제 그냥 방법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생겼어. 그래서 처음에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네. 내 스스로 너무 만족해 했었는데 또 이게 과정들이 좀 지난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좀 힘든 건 있어요. 아, 방법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그리기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작업들 뭐 전시 준비하고 있는 건데 권력을 나라로 상징했던 미국이나 일본 이런 선진국으로 상징했다면은 지금은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 것조차 보니까 돈인 것 같아요. 요즘은 금이죠. 네, 그 재화라는 것들. 그래서 금색이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거에 대한 욕망. 내가 뭔가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욕망이 있고 제가 화학과 졸업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건지 분자식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분자 구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뭐냐면 어떤 걸 탄생시키는 본질. 아, 가장 기본.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완전 깊이 들어갔네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근데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멸되면서 없어질 때도 그런 분자 구조가 해체된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선생님, 저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작업. 요거는 지금 문자도인데. 문자도. 예. 그래서 2012년에 1년 동안 프랑스에 있었어요. 아, 프랑스? 예, 그 레지던시에 있었는데, 노르망디라는 데 있었는데, 네. 거기 갔더니 시골이니까 물감 사기도 되게 힘들고, 그렇죠, 그렇죠. 또 언어가 안 통하고. 근데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너무 간단한 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은 정말로 불완전하고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고 그때 또 이런 작업들은 아마도 병행해서 계속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나라 글자로도 돼요. 되는데 네. 어쨌든 다 형태들을 가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구절에 나오는 한글인데 네. 헛되도다라는 글자거든요. 헛되도. 헛되도다. 아, 네. 헛. 되도다라는데 한글 같은 경우는 그 기호 글자이기 때문에 자세히 도형이에요. 원 아니면 도형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요 형상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이미지를 가져간 거예요. 헛되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업을 했던 거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먼지, 의자, 힘, 뭐 권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작업을 할 때 주제로 가져가는 것들을 글자로 표현하는 작업들이 좀 있어요. 선생님 그 아까 오브제 작업 같은 경우는 네. 또 여기 말고 다른 네, 저 2층 작업실에 있는데 그거 가서 보실까요? 이쪽인가요? 네. 역시 역시 여기도 깨끗하시네요. 오브제 유리 작업들을 다루기 때문에 먼지 때문에 또 유리에 이제 먼지.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문제를 크게 일으켰던 사람들을 실제 인물들이 있어요. 아 그런 거 어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아마 저 말하면 안 돼요. 땅콩 뭐 이런 거 이런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있고 뭐 땅콩 대통령들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크게 이슈화 시켰던 분들.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아, 그럼 나중에 그런 거 안 알려주나요? 아니, 저 제목이 그거예요.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비판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돈이라든가 권력을 가졌을 때 그것들이 제대로 쓰여지길 바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약간 우회적으로 약간 비판적으로 내가 작업을 함으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약간 깨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예술가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종이 약간 한지약과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은 어떤 여기 있는 것처럼 컬러풀한 작업을 하다가 흑백으로 갔고 흑백에서 다시 이제 금색 그치. 그런 그림으로 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정말 극소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작가는 작업실로 와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어떤 스토리도 들을 수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관객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 옛날에 작업실 전혀 개방을 안 하고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네. 최근에는 될 수 있으면 오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진짜 웰컴이에요. 웰컴해서 또 어떤 기회 되면 네. 전시장 가서 봐도 뵈야죠. 당연히 네. 조치님 연락 주시면 네.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오늘 아무튼 설명 너무 잘 됐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